안녕하세요.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. 오늘부터는 옥타브를 활용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옥타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 비교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매트랩이랑 전반적으로 이제 호환성이 뛰어난 그런 무료 오픈소스다. 그러니까 매트랩이랑 전반적으로 수치 해석용으로 이제 뭐 똑같은 용도로 쓰이기는 하는데 무료 오픈소스 자유 소프트웨어다. 뭐 그 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문법은 거의 이제 매트랩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. 자, 기초 통계적인 부분부터 더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평균, 먼저 이제 평균을 좀 살펴볼 겁니다. 뭐 대표값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통 이제 평균이죠. 근데 평균에는 크게 이제 산술 평균, 기하 평균, 조합 평균 세 가지의 어떤 대표적인 뭐 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. 자, 기본적으로 민이라는 함수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. 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여기 v라는 것은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 있고 자, 어쨌든 간에 뭐 벡터를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한다 이거예요. 이렇게 벡터를 설정을 해서 a AGH. 자, AGH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 산술 평균, 기하 평균, 조합 평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옵션 설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결과가 우측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어떤 V라는 어떤 벡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평균을 이렇게 도출을 하였더라. 그래서 산술 평균, 기하 평균, 조합 평균을 뭐 이런 식으로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